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도 수행하는 방법, 또 혼자서 절에서나 집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 법의 집을 만들었는데,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 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바깥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참고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밖에서 좀 갖다 주면 좋겠네요. 먼저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수행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보통 절에 오면 뭐 기도하러 간다 또는 수행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이제 기도라는 것은 이제 빌 기자, 빌 도자를 써서 무언가를 빈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에게 내 간절한 어떤 서원, 소망, 발원, 발심한 바, 내가 원하는 바를 부처님에게 빌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좀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지해서 부처님께서 이런 어떤 그 가호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죠. 이 세속적인 뭔가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 이제 이게 이제 비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이라는 것은 빌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기보다는 수행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행은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나는 괴롭지 않고 삶이 행복하고 인생이 참 즐거운데 저는 수행을 안 해도 되나요?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냥 자잘한 인생에서의 괴로움 뭐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팔고라고 하는 그 사성제에서 설명되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근원의 문제. 내가 늙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지금 죽을 병이 내 인생에 딱 찾아와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나는 아무런 한치 흔들림도 없고 그냥 여여하다 이러면 전혀 수행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지금 이대로 부처일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 남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걸다 보면서도 우리는 나는 저런 사례는 아니겠지. 내가 저렇게 죽겠어? 아이고 저 안쓰러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영원할 것 같이 느끼는 거죠. 나는 천년만년 계속 살 것처럼 느낍니다. 그게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껍데기 몸뚱이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몸뚱이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뚱이를 넘어서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참된 참나라고 부르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은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고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는, 영원히 우리 산다는 표현을 쓸 수도 없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생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는 법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되나요? 유일신을 뭐라고 그러죠? 뭐 전지전능하다고 하듯이 전혀 나고 죽는 어떤 이런 거에 물들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 이참 성품이 본래 그렇게 영원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우리는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이 괴로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잠시 행복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중요한 점이죠. 답 조금 쉽게 다시 설명은 다른 비유를 좀 들어본다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본성은 불생불멸하는 나고 죽고 하는 생멸하는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멸이라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하나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꿈속에서 우리는 꿈속에서 이렇게 꿈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것이 꿈인 줄 모르고 진짜라고 여기니까 여기 모든 것에 집착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사랑에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꿈인 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꿈속에서 보다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나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좋은 꿈을 꿨으면 좋겠다. 악몽을 꾸기보다는 좀 뭔가 좋고 즐겁고 새롭고 행복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꿈속에서 꿈속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 꿈의 내용물을 바꾸는 것, 꿈속의 스토리를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다. 어차피 꿈을 꿀 거라면 좋은 꿈을 꾸자. 내가 원하는 뜻하는 바대로 꿈을 꾸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꿈속의 이야기를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꿈에서 깨자는 얘기입니다. 이 꿈이라는 거대한 스토리에서 빠져나가야지만 이 꿈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늙고 병들고 죽는 이야기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이상 괴롭지 않은 것이라는 자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꿈에서 깨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철 스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수행하는 많은 수행자들은 산속에 가서 이렇게 은둔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불교가 타종교 사람들에 비해서 좀 욕을 먹는 것 중에 하나도 불교는 너무 그 출세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은둔의 종교 아니냐, 이게 사회 참여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참 조심스러운데 왜 조심스러웠냐면 이 말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은 전부 다 꿈속에서 꿈꾸는 것만 평생 해왔어요. 꿈속에서 꿈의 스토리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만 평생 다루어 보았지 꿈 깨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 깨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욕을 해요. 이 꿈을 아름답게 바꿔야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혈안돼 있는 사람에게 딴거 하자고 하니까 참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이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고 했다면 왜 출가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자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이웃 나라도 통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왕이 되어서 보다 아름다운 삶을 세상을 바꾸면 되었을 텐데 그렇게 만든 세상 또한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가는 권력, 오래가는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마련이죠.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을 때, 그 국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또 왕족들이 보기에는 정말 거의 뭐 요즘 말하는 폐류나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뭐 공부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이 나라를 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것이 부처님에게는 목적이 아니었고 꿈을 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꿈에서 꿈의 스토리를 바꾸는 것이 고귀하지 않느냐? 그것이 가치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꿈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꿈속의 세계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꿈을 꾸기 위해서 그곳으로 그 꿈을 꾸는 것 자체가 깨기 전까지는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어떤 삶의 몫인 것이죠. 거기에서는 꿈속에서 꿈을 멋있게 꾸면 좋습니다. 꿈속에서 무엇을 해도 좋고, 무엇을 성취해도 좋고,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근원에서 그것이 결국 꿈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 꿈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고, 좋은 거는 막더 가지려고 애쓰고, 싫은 거는 미워하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면서 온갖 것에 집착해서 그로 인해 괴로워한다는 거죠.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 등장하니까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모든 괴로움은 꿈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걸 꿈인 줄 모르는 것을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십이연기의 첫 번째 원인이죠.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 무명. 그리고 중간으로 가다 보면 애욕과 집착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꿈인 줄 모르니까 이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걸 가지려고 집착을 하고 애욕을 하는 것이죠.
나도 진짜인 것 같고, 세상도 진짜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의식도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명행 식명색육입니다. 내 의식이 진짜 있는 것 같고, 바깥 대상이 진짜 있는 것 같고, 육입이라는 나의 감각기관이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촉수엣지 유생노사라고 하는, 내가 세상을 접촉하니까 진짜로 내가 있어서 바깥에 있는 진짜 세계를 접촉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바깥에 있는 뭐를 내가 가지는 것 같고 버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은 집착심이 생기고 애욕이 생겨서 그로 인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연기한다. 이게 이제 십이연기거든요. 불교의 목적은 꿈을 아름답게 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꿈속의 이야기가, 꿈속의 스토리가 너무 고되고 힘들면, 즉 우리가 지금 사는 게 당장 먹을 때거리도 없고 누가 나를 너무 괴롭히고 있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서 너무 걸려 있으면 수행할 정신이 없습니다. 수행하겠다, 내가 생로병사를 해결하겠다. 생로병사를 해결하기는커녕 지금 당장 다음 끼니가 어려운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다음 끼니부터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식이 몸져 누워 있거나 부모님이 아프시다면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너무 힘이 들다. 그럼 이 몸부터 추스리고 병원부터 가야지. 선방에 와서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제 제가 꿈과 꿈깨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아, 꿈의 세계가 있고 꿈 깨는 세계가 있구나,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 불법은 어디까지나 불의 중도의 가르침, 불의법이 불법입니다. 번뇌 즉 불의라고 했듯이, 생사 즉 열반이라고 했듯이, 생사가 곧 열반이고 꿈이 곧 꿈깨미입니다. 꿈을 깬다고 했을 때, 그럼 깨닫고 나면 아, 꿈에서 딱 깨니까 그 사람은 여기서 팍 사라져 버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꿈을 깬 사람도 지금 이곳에서 그대로 꿈을 꾸며 삽니다. 꿈 속의 스토리를 그대로 바꾸지 않고 이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꿈깬 세계가 곧 지금 이 꿈속의 세계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저 열반의 세계로 파라미타에서 저 멀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부는 그대로 주부이고, 학생은 그대로 학생이고, 직장인은 그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의 세계에 동시에 있는 것이죠. 두 개가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세속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길 필요도 없는 것이죠. 출세간과 세간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적인 기복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또 출세간적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까 비슷한 얘기로 세상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세상에 불의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것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일이다 하면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본인의 직장에서 그 직장을 보다 아름다운 직장으로 바꾸고, 보다 훌륭한 직장으로 바꾸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가 소속된 어떤 집단, 소속된 단체가 보다 아름답고 보다 행복한 곳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것이 모두가 꿈인 줄 안다면 더없이 좋겠죠. 근데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세상을 바꾸려고만 애쓰면, 내가 바뀌지 않은 채, 내가 부처가 되지 않은 채 저놈들 바뀌어야 되라고만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깁니다. 나만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바탕이 된다면 더욱더 좋은 어떤 사회활동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기도는 꿈속에서 꿈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고, 그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직업으로,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그 몫을 충실히 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통찰하고 배우고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농부는 농부의 삶을 통해서 노병사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 온갖 괴로움, 아픔들을 겪으면서 야,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어떤 모티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주변에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좌절하는 시기 또는 성공하는 시기, 그 양극단을 다 경험해 봄으로써 이삶 속에서, 이꿈 속에서 경험해 봄으로써 성공도 경험해 보았다가 실패도 경험해 봄으로써 성공도 물거품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나는 성공했을 때 진짜 내가 그렇게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한순간 물 건너가는 것이구나. 성공과 실패라는 것 자체가 다 한바탕 꿈일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보다 빨리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다 빨리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원적인 목표는,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이 꿈에서 깨어나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우주 법계, 나와 둘이 아닌 법신 부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을 깨어나게 해주기 위한 자비로움으로써, 이렇게 아무리 법문을 몇번 했는데, 법문은 법문대로 듣지만 집에 가면 또 달라지니까, 야, 이 사람한테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조금 더 자비심을 베풀어야겠구나. 법문을 해줘도 안 되네. 책을 분명히 읽게 해줬거든요. 10년 전에 부처님 말씀 책을 읽었는데, 좋은 말이네 이러고 덮어놓고 또 딴 삶을 사는 거죠. 집착과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힌트를 자꾸 부처님이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더저 사람은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좀 강력하게 뭔가 저 사람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암이나 교통사고나 자식이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지는 거나 사고를 치는 거나 뭐 다양한 어떤 괴로움이라는 하나의 힌트를 우리에게 선물해 줌으로써 그걸 통해 깨달아야겠구나라는 발심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본래 해야 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요. 부처님이 이제 깨달아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님이 왕자로 있으면서 막 삼시전에서 온갖 궁녀들과 즐겁고 재미에 빠지고 세속적인 것을 공부하면서 거기서도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초기 경전에 보면 천신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신들이, 야, 저 고타마 시타르타 저 친구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그 깨달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저러고 있지? 저걸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빨리 저 보살이시여, 빨리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권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우주 법계가 우리에게 하는 어떤 그 일을, 본연의 일을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이야기처럼 꾸며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주 법계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무한한 자비심으로써 괴로운 일을 하나씩 이렇게 툭툭 내던져 준 다음에 거기 확 힘들어하니까 누구누구씨, 지금 이것을 던져준 이유가 그렇게 괴로워하라고만 한게 아닙니다. 이 괴로움을 통해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니까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무한한 자비로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내가 세간적인 세속적인 기도하는 거, 발언하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삼체를 기도를 하면서 온갖 발언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야, 정말 저는 이제 수능 기도를 그동안은 해봤었기 때문에 절에 있다 보니까 수능 기도 발언하는 사람은 봤지만, 이렇게 삼체를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온갖 다양한 많은 분들의 정말 많은 다양한 발언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누구나 삶 속에서 바라고 꿈꾸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나를 지금 가슴 뛰게 하는 일, 그것을 해야 할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법인 것이 아닙니다.
출가해서 출세간만 추구하는 것이 정법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건 비법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뭐 인도 뭐 마가바드 기타 같은 데서는 카르마 요가라는 표현을 썼고 금강경에서도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법이다라고 했지. 집착하지도 않고 뭐 원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는 것이 불법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출가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는 왕의 길을 설해 주었고 주부에게는 주부의 길을 설해 주었고 모든 사람에게 각자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설해 주었습니다. 육방 예경 같은 것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길. 그래서 뭐 월급을 잘 갖다 줘라. 심지어는 때때로 목걸이, 귀걸이, 장신구 같은 거, 명품 백 같은 것도 하나 사다 줘라. 이런 다양한 세간적인 그냥 그삶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왜 그럴까요? 삶을 통해 깨달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용광로 같이 뜨거운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뜨거운 괴로움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거기에서 탈출하는 모티브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지금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깨달아갈 바로 그 자리인 것이지, 이 자리를 버리고 다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취되지 못해서 괴롭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그게 왜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하나의 모티브라는 사실을 자각한다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얻고자 노력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좋단 말이죠. 그거는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꿈꾸고 그걸 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를 잘했나? 부처님이 나한테 가피를 주셨구나 해서 부처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내가 뭘좀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정성이 부족했나? 부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제법실상 삶은 내 인생이 벌어지는 그것이 진리이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이외의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를 나는 알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부처님도 원하는 것인지, 진짜 진리도 원하는 것인지, 진짜 나를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알수 없는 거죠. 학생들은 전부 다 100점 맞기를 원할 겁니다. 전부 다 서울대 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서울대를 가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서울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지방대 아니면 대학교 못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다른 대학을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신의 삶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뭐 5급, 7급 공무원만 좋은 것이냐? 다들 공무원만 준비해서 그것을 합격해야지만 좋은 것이냐? 모두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친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자영업을 하는 것이 길이거나 혹은 중소기업에 가서 혹은 작은 기업에 가서 그 기업을 아주 크게 일구는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을 보면, 공무원 시험을 보면 떨어지겠죠. 근데 본인은 공무원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부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부처님은 더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다양한 지식들이 나중에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이 공무원을 하면서 한번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이 이제 성공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당장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워하는 것이죠. 핵심은 원하는 것은 좋다. 기도하는 것은 좋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 기도의 핵심이 이겁니다. 기도는 하되, 기도하는 바를 원하고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기도는 하되, 그게 100% 진실이라고 믿지는 마라.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100% 믿지는 말라는 것이죠. 즉, 기도의 성취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되,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마음은 내되, 마음 낸 거에 머물진 마라. 과도하게 집착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실제,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대학교, 내 아들 대학교, 서울대를 붙어야 되라고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공부하면, 나는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여기 취직해야 돼 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그 일을 추진하면 그 일은 잘안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체 유심조, 마음 내는 대로 현실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원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그 서양에서 나온 어떤 시크릿 같은 책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야심경에서는 오온 다섯 가지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네 가지, 수상행식 네 가지거든요. 근데 수상행, 행운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운, 원하는 마음은 이네 가지 마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운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의법, 유의행과 무의행이 있습니다. 유의행은 한계가 있어요. 중생심입니다. 무의행이 참된 부처의 마음인 것이죠. 무의행은 뭐냐? 내가 간절하게 원하긴 원하되, 원했는데 원한 바가 없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의행이거든요. 간절히 원하긴 했는데 원한 바가 없이 원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간절히 원하긴 했는데 결과에는 크게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게 무의법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행을 하지 않고 유의행으로서 간절히 원하면서 이게 안 되면 나는 큰일 난다. 나는 여기 목숨 걸었다. 난 이거 아니면 죽어도 내 인생은 안 된다. 내 인생이 무너질 거야. 이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내가 그러면 무의행을 했는지 유의행을 했는지, 내가 집착하면서 이걸 원하는지 아니면 집착 없이 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하면, 안 됐을 때 내가 어떨까? 근데 뭐 나는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안 돼도 괜찮아 하면 그 사람은 참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너무 막 시달리고 걱정스러워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마음 때문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참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보세요. 한편으로는 돼야 돼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고 있어, 우주로 뿜어내고 있습니다. 돼야 돼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안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되면 좋은 마음도 뿜어내면서 동시에 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을 뿜어내고 있는데,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지죠. 집착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지니까 두려움을 우주로 뿜어내는 마음이 커지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두려워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하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두려워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현실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보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을 때 두려워하는 현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집착하면 되면 좋고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집착함 없이 나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되면 좋은지 안 되면 좋은지를 난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돈을 내가 한 몇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억을 벌었는데, 아침에 벌고 나서 저녁 때 죽을 병 판정이 난다면, 그돈번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 우주 법계에서는.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이 일이 벌어져야 돼. 이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진 오만이고, 아상이고, 에고이고, 내가 일으킨 집착입니다. 무명이 발현된 것이죠, 어리석음이. 어리석으니까 내 머리가 원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머리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법계의 법신 부처님을 믿고 법신 부처님에게 모든 걸 내맡기고 법신 부처님을 따르지 내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머리는 분별 망상이고 의식이니까. 의식은 무 아니비설신의 무색상의 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의식계라는 게 봐서 일으킨 의식, 들어서 일으킨 의식, 모든 의식은 전부 다 허망하다는 소리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고 진실이 아닌 이 가짜 이 중생심을 쫓아가서는 되겠느냐. 법신 부처님을 믿고 따라야지. 그게 바로 불자거든요. 그러니까 불자는 뭐가 불자냐?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집착하고 고집하는 게 불자가 아니라 부처님에게 모든 걸 내맡길 줄 아는 것이 참된 불자라는 거죠. 그래서 참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간절히 내 아들 서울대 가기를 원하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제대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마음의 집착이 점점 비워져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서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진언을 외든 하면서 하나에 집중을 하고 거기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번뇌망상이 점점 줄어들고 내가 본연의 참 성품과 가까워지니까 저절로 집착심이 내려놔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반드시 되지 않으면 안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엔 간절함은 있으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집착하느냐 선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서울대를 선호는 하는데 집착은 안 하는 거죠. 야, 너 지방대 가는 것보다는 서울대 가라. 인서울을 해라. 그걸 우리 모두가 선호한다. 선호는 하는데 과도하게 집착은 안 하니까 막 여기 못 가면 딴데 가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특정하게 원하는 것을 선호는 하지만 과도하게 집착은 하지 않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온몸이 저절로 릴렉스가 됩니다. 이완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이 열리니까 아들만 보면 너또 게임하고 있냐?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너 지금 네가 몇 등인지 아냐? 뭐또뭐 하고 있냐고 맨날 막 혼만 내다가 마음이 열리니까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아이고 좀 전까지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히려고 게임 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TV 보면 아이고 그래 TV도 좀 보고 놀면서 해야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들의 그 부모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명문고 특목고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꽤 많은 인원이요, 약간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있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의 막 폭발하기 직전일 것 같이 보이는 아이들. 대신 그러다가 이렇게 막 난독증이 오는 아이들, 뭐 그러면서 막 정신적으로 이게 너무 이 스트레스 받은 것이 안에 막 분노로 쌓여 있는 아이들,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일 것 같은 아이들, 쉬게 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으면 그래도 한나절이든 하루 이틀이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거좀 하고, 좀 쉬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좀 해주면서 좀 이렇게 모든 것은 밤이 있으면 낮이 있잖아요.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이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쉬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공부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나서 또 공부하는 일이 초중고등학교 내내 계속되니 아이들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고 있으니 그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해서 마음이 열리고 나면 아이들한테 나중에는 이제 야, 너가 서울대를 가도 좋고 인서울을 해도 좋고 지방대를 가도 좋고 너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엄마는 응원한다. 너의 길이 그것이 좋은 길이다. 너의 길을 응원한다. 나는 크게 지금까지는 너에게 막 열심히 공부하라고 시킨 것은 너 스스로 공부 안 해서 나중에 후회하고 할까봐 그동안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했던 것이지 실제 진심은 너에게 막 그렇게 크게 기대하고 하는 거 없다. 그러니까 너가 좋은 대학을 가든 안 좋은 대학을 가든 좋고 안 좋은 게 어디 있냐. 상관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봐라. 아빠만은 아무 상관없다.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스트레스가 덜하겠어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인지협착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착을 하게 되고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마음이 딱 좁아져요. 비좁아지고 긴장이 되고 정신도 긴장이 되고 정신이 긴장이 되고 마음 몸과 마음이 다 긴장이 되니까 공부 이해력이 확 떨어집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 비해서 이해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명상을 하고 났더니 아이들의 이해력, 뭐 기억력 또는 공부의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아지더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음의 집착을 놓아지게 됐을 때 마음이 활짝 열리니까 이해력이나 공부의 실력도 확실히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래서 수능 시험 보기 직전만이라도 엄마가 마음이 릴렉스가 되고 나서 아이에게도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면 아이가 안 그러실 것 같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많은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꼭몇 프로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 못 보는 건 상관없는데 부모님이 충격받을까봐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왜냐면 아이들에게는 아직 성장해서 사회생활 안 해본 아이들에게는요. 부모님이 온 우주 전체와 똑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부모님이 그런 스트레스를 주면 이온 우주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좀 편안하게 해줘야 이 친구가 의식이 열리고 그러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것조차 나중에 시험 볼때 되면 다 기억도 나고 더 시험도 잘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면 할수록 삶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벌어야 돼 하고 막 집착이 크면 클수록 돈 벌기 위한 집착이 생기고 돈못 벌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생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꼼수를 쓰게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게 되고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삿된 생각이 자꾸 끼어들게 되는 거죠. 전체를 볼수 있는 안목이 사라져 버려요. 자비심도 없어지고 지혜가 없어지고 모든 것의 핵심은 원하되, 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되 과도한 집착 없이 원하라는 게 불법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원하는 것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 생사적 열반이라고 했듯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이것 자체가 나를 깨닫게 하는 삶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삶 자체가 공부의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세속적인 소원은 세우면 그건 참된 불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바라는 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원하고 열심히 에너지 넘치게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소유, 무소유. 이걸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야, 소유 나 필요 없어. 열심히 사는 거나 필요 없어. 그냥 한가하게 그냥 조용히 맘 편하게 조용히 시골 가 농사나 짓고 그게 최고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저절로 열정이 피어나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삶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안 되면 안돼 하는 스트레스, 긴장이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즐겁게 하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직장 상사한테 뭐 인정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릴렉스가 되니까 더 일에 열정이 붙습니다. 집착 없을 때 훨씬 더큰 열정이 붙어요. 왜냐하면 이 긴장감이 없어서 이완이 되어야만 마음이 열려야지만 여기서 생기는 열정은 어떤 거냐면요.
나를 넘어섭니다. 나라는 에고에 갇히지 않은 아상이 딱 놓여진 데서 오는 힘입니다. 에고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일을 성공해가지고 누구한테 인정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야근이라도 해가지고 막 욕, 2부에서는 욕을 하면서 억지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고 나서도 찝찝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좋아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저보고 지금 아마 가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요. 한 10년 전에 제가 인도 히말라야를 갔을 때, 그때는 제가 너무 막 히말라야 인도가 너무너무 그리운 겁니다. 부처님 성지를 너무 가고 싶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막 간절해서 그게 딱 주어져서 가방, 제가 그걸 내 인생에 언제 한번 또 다시 올지 모르는데 담아와야 안 되겠나. 또 그때 신도님들에게도 보여드리고 뭐 해야지 해서 제가 다음 달 초에 제가 인도 히말라야 네팔 갔다 온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요. 부처님 성지를 갔다 와야 내가 부처님, 불교, 부처님 생애 가르쳐 드릴 때도 좀 참고도 해야지 뭐 온갖 생각으로 카메라, DSLR 카메라에 렌즈, 또 이걸 담으려면은 노트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걸망에다가, 뒤로 매는 걸망에 노트북까지 넣어가지고, 근데다가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인도 부처님 관련된 책열몇 권을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게 짊어지고, 인도를 떠나면서 진짜 미친 짓인데 싶더라고요.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인도에 딱 내렸는데 더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무거워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제 스타일이 미리 막 공부하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부딪혀보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죽지 않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부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 큰 계획만 세우지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우고 부딪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을 안 세워놓으니까 첫째 날딱 이틀 죽겠더라고요. 딱 처음 이틀. 처음 이틀 동안 그 무거운 건 짊어지고 인도 그 델리 시내를 막 계속 걸어 다니는데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책에 언뜻 그 처음 잠깐 본거 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책대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무거운 건 짊어지고 한 이틀을 그 더운 속에서 정말 한몇 바가지 땀을 쏟은 것 같아요. 신기하게도 그 첫째 날, 둘째 날 몸으로서는 제 인생에서 최고 힘들었던 날이었거든요. 마음은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습니다. 정말 마음은 그렇게 행복하고 가벼운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그 무거운 게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죠. 제가 어떤 그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오후 7시에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오후 7시에 컴퓨터를 켜고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한 2, 3일 동안 큰 바쁜 일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거의 밤을 새고 잠은 거의 제대로 못 자면서 한 이틀, 3일 밤을 막 샜는데 하나도 이상하게 한 이틀이 지났는데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몰입을 하니까 시간 가는 걸 모르겠고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머리로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었던 책보다 그렇게 그냥 한 이틀, 3일 만에 뚝딱 했던 책이 뭐랄까 뭐 반응도 또 좋았던 것 같고 또더 많이 팔렸던 것 같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아상이나 에고가 주도가 되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거나 뭔가 내가 이걸 잘하면 어떻게 될 건데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거나 판단을 가지고 하거나 결과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하게 되었을 때는 열리지가 않고 이완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내 열정이 꿈틀거리고, 내 가슴이 뛰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행복해서 하는 일은 즐거움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에너지가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도 써도 에너지가 계속해서 막 생겨나는 것 같은 무한한 에너지가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일 하면 아무리 힘들게 해도 피곤한 줄을 모르게 항상 즐거워요. 그게 우리의 근원이 가진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힘을 내버린 채 집착과 욕망과
어떤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어떤 아상과 에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삶이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되,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살게 되면, 삶 자체가 저절로 릴렉스가 됩니다. 삶이 하루하루가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집니다. 즐겁고 재미있어져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삶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도 좋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 좋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어서 좋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나는 원한다. 그것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선호한다.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죽고 살고가 내 일입니까? 내가 돈을 5억, 10억을 벌지 말지가 나에게 달린 일일까요?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돈 벌고 싶은데 다벌수 있게요? 나에게 달린 일이면? 그거는 법계에게 달린 일입니다.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결과는 내 일이 아닙니다. 법계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죽어라고 죽어라고 공부해도 머리가 안 따라주는 사람은 서울대 못 가는 겁니다. 그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는 그냥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대를 못 갈저 같은, 저는 아무리 죽어라고 해도 서울대 죽어도 못갈 머리였는데요. 제가 서울대 가려고 막 스트레스 받았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괴롭지 않았습니다. 왜? 오케이, 나는 서울대는 아니야. 나는 공부로 성공할 순 없어. 인정을 해놓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걸 나보다 공부 잘한다고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딱 포기라는 것이죠. 즐겁게 하되 아닌 것은 딱 포기라는 것이죠.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었을 때그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삶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지, 내 생각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오직 모를 뿐이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의 내 의식 수준에서 난 이걸 원해. 그렇다면 그건 좋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살아가니까 마음이 저절로 비워져요. 저절로 비워지니까 저절로 집착이 소멸되니까 저절로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저절로 수행이 돼버립니다. 기도와 수행의 간격이 사라져버립니다. 집착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 기도가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기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특정한 형식을 가지고 할 필요는 굳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정한 형식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그 형식을 통해서 뭔가 이 내가 기도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가 있고, 또 부처님 전에 이렇게 고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본래 부처에게, 본래 지혜에게 모든 것을 내맡길 수 있고, 그렇게 명확하게 할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뭐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불성의 바다를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양자 스프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 그래요. 양자라는 것 자체가, 양자는 뭐냐면 이 바깥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 단위, 물질의 최소 단위, 정신의 최소 단위, 모든 최소 단위를 얘기하는데, 그 최소 단위의 세계, 그걸 이제 양자 물리학, 그 최소 단위의 세계의 법칙을 연구하는 게 양자 물리학인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 스프가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전체가 양자 스프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자 스프라는 것의 특성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더라. 무엇이든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무한 가능성의 공간이고, 그 공간의 특징은 그 저기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말처럼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 겉에 드러난 물리 법칙의 세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 양자의 세계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세계더라는 겁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하나의 확률의 세계더라는 겁니다. 확률의 세계. 그래서 이 양자의 세계를 보니까 우리는 여기 있다가 갑자기 뿅 해가지고 저 부산에 나타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옛날 만화나 이야기 같은 거에 보면은 막 슈퍼맨들이 이렇게 짠하고 없어지면 저쪽에서 딱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양자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양자는 어떤 쌍둥이 이 양자가 있을 때 이것이 완전히 그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같이 서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자는 갑자기 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순탄한 인과적인 순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도약을 해서 여기서 갑자기 부산에 딱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존재로 도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비국소성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약이라는 건 문득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중생이 견성성불하는 그 순간 문득 도노하듯이 깜짝 도약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즉, 내가 병이 있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죽을 병이 걸려서 고생하는 인과의 차원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순수한 기도가 온 우주 법계를 감동시키게 되었을 때 갑자기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병이 갑자기 나을 수 있는 도약. 가난하던 의식을 가지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양자 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어리석은 중생들이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것도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 가능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게더 어렵지. 여러분이 빌 게이츠처럼 수백조 버는 게더 어렵겠습니까? 부처가 되는 게 훨씬 더 어렵죠. 부처가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양자 도약이라는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것이 이제 뭐 양자 얽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양자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교 연기법과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내가 간절히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떤 특정한 마음을 내었을 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 우주 법계와 연결되어져서 그것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아파요. 몸이 아픈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집착 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집착 없이 기도하고 집으로 가던 어느 날 갑자기 버스에서 라디오가 나왔는데 라디오에서 내가 아픈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사람은 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생활 방식 때문에 이러니 이런 생활 방식을 바꾸고 이러이러한 게 좋다.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감쪽같이 나왔다. 양자 얽힘이라는 연기법적인 세계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한 마음을 어떻게 알아듣고 라디오 채널을 갑자기 버스 기사가 확 돌리게 만들어서 그 채널에서 그 정보가 나에게까지 오게 만드는 일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자 얽힘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것도 마음에서 인연이 연기한다는 거죠. 마음에서 연기한다. 유심 연기가 그겁니다. 마음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음에서 기도한 내용을 현실에서 갖고 만나기 시작해요. 마음에서 물질 세계가 연기된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제 요 책을 보시면요. 여기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제4편 기도 수행, 개인 기도 수행법이 있는데요. 기도 수행 방법이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종단에서 뭐 정해놓은 것도 없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절들에서 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우리가 법회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예불하거나 법회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처음에 법회를 하든 예불을 하든 항상 삼기일을 하죠. 여러분들 처음에 절에 오면 삼배를 하듯이 법회 시작할 때 삼기일을 하고 아니면 예불을 하고 아침 예불할 때 처음 시작이 예불이죠. 즉 처음 기도의 시작은 귀의 삼보, 삼보님께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귀의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크게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삼배만 해도 좋습니다. 그냥 삼배를 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도 좋고 아니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해서 요 49쪽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3귀의 노래를 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연불성으로 나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하면서 일배를 하고 나무 달마부중 관림법회, 나무 승가부중 광림법회 해서 3귀를 거불로서 하셔도 된다. 그냥 3배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어떤 형식을 가셔도 아니면 그냥 읽어도 좋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반배하고 하셔도 좋다. 그래서 3귀를 먼저 하고 3귀를 조금 갖춰서 하고 싶다 하면은 예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불은 부처님께 예배한다는 것인데 부처님께 귀의 불법승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불문은 귀의 불법승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아본사 석가모니 부처님과 불타야지 모든 시방 삼세에 계신 모든 부처님, 모든 법, 그리고 모든 스님들께 귀한다는 얘기고 스님들을 여러 개로 나눠 놓은 게 예불문이에요. 보살님들 먼저, 대지문조 사리보살, 대행보살보살에서 보살님들께 먼저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하고 또 영산 당시, 부처님 당시에부터 부처님께서 부촉하 주시는 모든 10대 제자와 16의 성인들, 500의 성인들, 혼자 깨달은 독수성, 내지는 1200명의 수많은 아라한, 모든 무량한 자비로운 어떤 성자들, 성스러운 어떤 현자들, 그런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리고 석언동진 급하여도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의 법의 등불을 밝히신 제대조사, 천하종사, 수많은 조사 스님들, 그리고 일체의 미진수 티끌 같은 수많은 선지식 스님들께 귀합니다. 해서 이렇게 귀의 불법승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게 3귀 예불문이기 때문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3귀의 혹은 예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참회문을 먼저 하는데 참회 기도는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주로 참회 기도를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발언하려고 해도 내 과거의 티끌, 과거의 죄업 이런 것들이 많으면 트라우마,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죄의식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어서 다른 길을 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사람들은 참회 기도를 해서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주고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완전히 참회함으로써 죄의식을 완전히 말끔히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의 잘못을 완전히 용서하고 스스로 참회함으로써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준비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회 기도는 너무 오래 뭐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짧게 하고 끝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죄의식을 계속 강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참회 기도하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스스로 죄의식을 만들어 놓은 죄의식을 죽을 때까지 쥐고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먼저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참회 기도의 방법으로 여기다 제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참회문을 이렇게 한문 참회문을 이렇게 적어 놨고 그 한문 참회문만 보통을 많이 했는데 그걸 이제 해석한 번을 뒤에다가 같이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연불하듯이 독송하면서 읽으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참회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참회한 다음에는 혹은 참회를 미리 다 하신 분들, 아니면 예전에 참회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3귀 하고 나서 바로 발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발언문은 본인이 발언하는 바를 하나의 발언문으로서 만들면 가장 좋겠고요. 본인이 발언문을 만들기 어렵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56쪽에 일상 발언문에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보통 발언문에는 그 귀의와 참회와 발언과 회황이라는 크게 네 가지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네 가지를 다 담아서 이 일반적인 발언문을 적어 놨으니까 이 발언문을 기본적으로 독송하되 57쪽 중간에 보면 이렇게 줄 쳐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기도를 통해 꼭 이루고자 하는 서원이 있사오니 그 뒤에 그 뒷장에 58쪽에 보면 예시를 적어 놨는데요. 저의 아들 뭐 누구생 누구누구누구가 금년 수능 시험에서 합격함으로써 이 사회에 큰 빛이 될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 개인의 발언이 세상에 회향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발언문을 본인 스스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발언 기도가 바뀌면 그때그때 다른 것을 적어 넣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언문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제가 가족을 위한 가장 많이 쓰이는 가족을 위한 발언문이나 또 부모님의 발언문, 또 학업성지 발언문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언문을 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부처님께 고하는 것이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발언합니다. 이런 걸 발심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고하는 순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수행이 들어가는데, 발언문 할 때, 이렇게 먼저 부처님께 고하지만, 기도 수행에 들어가서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한 내용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염불 조금 하다 말고, 금강경 독송 조금 하다 말고, 중간에 혹시 부처님이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니까, 다시 자꾸 중간에 이렇게 인풋을 시켜드려야 기억하시겠지 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부처님 안 잊으셨죠? 우리 아들 서울대 기억하세요? 이러고, 또좀 기도하다가 또 얘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알면 부처님은 무조건 압니다. 내가 알면 무조건 부처님은 아는 거지. 부처님과 나를 둘로 나눠놓고 부처님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내가 간절하면 부처님도 간절한 겁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는 막 생각을 막 하고 그걸 자꾸 되뇌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도 수행하는 순수에는 오로지 마음을 비우고 그 기도 순 거기에만 몰입하고 많은 번뇌망상 생각들을 버리고 그거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기도 수행하는 방법은 경전 독송, 또 진언 달안이 주력 수행이 있고요. 그다음 염불 수행, 또 절 수행, 또 명상이나 참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경전 독송을 할 때는 72쪽에 보시면 왼쪽에 제가 경전 독송 수행하는 방법을 간단히 해놨는데, 각종 수많은 경전들을 독송해도 되고, 또긴 경전은 뭐 며칠씩 이렇게 하루에 20분씩 끊어서 하셔도 좋다. 그리고 어떤 경전을 독송하시더라도 처음에 정구업진은 오방래요 아니제신지는 개경계 개법장전 이네 사다라니를 외우고 나서 중간에 경전 독송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경전 독송이 끝나는 의미로 끝날 때는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름여중생 당생극락굿 동경무량수 개공선불도라는 회향계, 이 모든 수행의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로 회향합니다 하는 회향계를 하면서 독송 수행을 마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으로 많이 읽히는 경전들을 좀 적어놨고요. 여기 아마 자비경이나 최상의 행복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덜 읽히지만 남방불교에서는 반야심경처럼 많이 읽히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금강경은 보통 이제 한문으로 외우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글은 너무 오래 걸려서 주로 많이 한문으로 외우셔서 제가 한문으로만 넣어놨고요. 특별히 제가 불교 경전 독송 선집이라고 해서 대소승불교의 모든 경전들에서 우리 기도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또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의 가르침들을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여기 한글로 이렇게 해석해 놨고요. 금강경 한문으로 독송하는 시간 정도가 딱 듭니다. 한글로 이 경전, 불교 경전 독송 성집을 독송하면은 한 20분 정도가 들어요,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경전, 하나의 경전을 독송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대소승불교의 핵심적인 경전을 한글로 이렇게 독송하셔도 좋다. 독송하는 방법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법의 첫 번째는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경전 독송할 때 경전을 뜻을 이해하면서 해야 돼요? 아니면 이해하지 않고 그냥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요. 한문으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그 뜻을 이해하면서 독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한문 독송을 하는데 그렇게 뜻을 이해하면서 하겠습니까? 신묘장구 대단원의 뜻을 해석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묘장구 대단원을 하면서 뜻을 이해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경전을 독송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글로 독송하면서 그 한글 경전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독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주로 이제 강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경전의 음미를 뜻을 음미하면서 독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혜를 증장하는 방식이죠. 그게 그걸 위해서 제가 불교 경전 독송 선집이라는 부분을 따로 뽑아서 만들어 놓았고요. 두 번째는 그것만 독송 수행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한문으로 금강경이나 어떤 한문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경전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가 똑똑히 내 귀로 들리도록.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은 의미가 없지, 중요하지 않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그 경전이라는 어떤 뭐랄까 밝은 부처님 말씀의 그 에너지를 방편 삼아 경전 소리에 집중을 함으로써 공부가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두 번째 방법이 경전 독송이나 주력 수행이나 염불 수행이나 절 수행에 다
포함되는 건데요. 선에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많은 똥막대기다, 마삼근이다, 차나 한잔해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마른 똥막대기다라고 했는데 마른 똥막대기가 뭔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왜 마른 똥막대기가 붙여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전혀 선과 어긋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라는 말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컵이라고 해도 좋고 물수건이라고 해도 좋고 A4용지라고 해도 좋고 말이 나오는 자리, 그 소리를 듣는 성품, 그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도가 무엇입니까? 마이크다, 뭐 A4용지다, 추검 카드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 추검 카드에는 별볼 일이 없으니까. 손가락을 통해 달을 가리키러 가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해 말 너머의 본성을 가리키러 가는 거예요. 듣는 성품, 들리는 성품, 보는 자, 보는 성품. 즉,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금강경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강경 한문으로 금강경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유불 하면서 이 소리를 나도 모르게 막 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소리가 나오는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 이 소리가 나오고 어디서 이렇게 똑똑히 이 소리를 듣고 있느냐? 듣는 놈이 누구냐? 이 소리를 내는 놈이 누구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염불하는 놈이 누구냐? 경전 독송하는 놈이 누구냐? 하고 화두처럼 들고 이 독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 독송을 하되 뜻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경전 독송하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면서 아무런 생각, 번뇌망상을 독송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번뇌망상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도대체 이게 누구인가 하는 마음으로 독송을 해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주력수행인데 주력수행도 마찬가지겠죠. 주력수행은 뜻이 없습니다. 왜 뜻이 없게 했겠습니까? 뜻을 헤아리지 말라는 것이죠. 뜻을 헤아리지 말고 오로지 그 진원의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하든 뭐 광명진원을 하든 뭐 불서수지 길상다란 일을 하든 이것을 하면서 이 생각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지 않고 이 진원은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게 하니까 더욱더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딱 가로막게 하는 좋은 수행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원을 독송함으로써 이 독송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 소리가 일어나는 자리가 누구이고 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곳이 어디인지, 독송하는 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생각과 번뇌망상을 버리고 그 소리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걸 독송하는 자가 누구일까, 독송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고 계속 되뇌이는 거를 죽은 화두라고 부릅니다. 송화두라고도 부르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계속 되뇌이는 것을 그냥 한번 탁 질문을 하고 나면 내가 지금 궁금하니까 화두를 들고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절로 화두가 들린 거예요. 저절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온갖 생각망상을 탁 내려놓고 오로지 그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와 하나가 되는 거죠. 번뇌망상을 딱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독송을 한다. 그리고 좀 세부 방법으로는 진원다란 일을 할때그 지금 말씀드린 걸그 앞에 적어놨고요. 그 음영 있는 부분에 이것도 신묘장검을 대단한 일처럼 긴 것을 다란이라고 부르고 짧은 걸 진원이라고 부르는데요. 긴 것을 할 때는 경전 독송처럼 앞에 사다란 일을 정법진원부터 계법정진원까지를 외우고 나서 하고 끝날 때 회향계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냥 하기도 하고요. 또이 진원은 이제 짧은 거니까 그냥 곧바로 진원만 반복해서 이렇게 독송할 수도 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불도 이 경전은 경전의 권위를 방편으로 삼고 진원은 진원이라는 어떤 소리 에너지를 방편으로 삼고 석가모니처님은 부처님의 명호라는 어떤 거룩한 에너지를 방편으로 삼아서 어떤 명호를 외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더 좋고 아미타 부처님은 뭐 염불 중에 왕이고 뭐 관세음보살님은 뭐 보살님이니까 부처님보다는 좀 약하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분이니까 뭐 이러고 지상보살님은 나를 죽고 나서 지옥에 안 보내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게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구분하는 건 하나의 방편이니까 방편으로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방편에 맞게 하는 건 필요하겠죠. 뭐 49제 동참하러 왔다가 관세음보살 할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남들 하는 거에 따라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불이법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관세음보살을 하든 아미타 부처님을 하든. 그러니까 숭산 스님이 관세음보살이 발음이 안 된다는 외국인 제자에게 너 그럼 네 발음 잘 되는 거 해라. 코카콜라 코카콜라 반복해도 괜찮다라고 한 이유가 소리가 무슨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옴 마니 밤메옴은 온 우주의 모든 소리를 다 응축해놓은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소리다. 신묘장구 대단한 신묘한 힘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독성만 해도 힘이 깃든다. 이건 이제 하나의 꼬시기 위한 방편이죠. 꼬시기 위한 방편. 본질은 그렇진 않습니다. 본질은. 근데 방편으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본질에서는 불이법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나, 어나, 너나, 나나, 관세음보살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코카콜라나 시계나 똥이나 오줌이나 다 똑같단 말이죠. 하나의 소리 파동일 뿐이에요. 불이법으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선정해서 그냥 꾸준히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선 관세음보살 했는데 딴 절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하면 거기선 그거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어떤 하나만 특별히 이것만 좋으니까 이것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드리니까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본인이 근기에 맞춰서 선택해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수행할 때도요. 염불하면서 절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염불하지 않고 절하는 동작, 내가 절하는 움직임, 절하면서 일어나는 마음, 몸과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관하면서 천천히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절을 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불하면서 절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뭐 저기 108배 무슨 참회문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명호를 외면서 108배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108 참회문을 함께 독송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다양한 버전의 108 참회문이 세간에 많이 나와 있는데 다들 해보니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느낌도 들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옛날부터 108회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함께 할수 있는 어떤 발언문을 하나 조금 더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해오다가 이번에 법회집을 만들면서 새로 제가 다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참고해서 썼는데 이렇게 108회 마음 공부 발언문을 독송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자성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하면서 귀의합니다 하는 부분에서 일배를 하고 또 그다음 읽고 나서 마지막 참여합니다 하는 말에서 또 일별하고 이런 식으로 108배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37일 동안 매일 아침 10시 반에 이것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수행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명상수행, 참선수행은 여기 이제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제가 일상 평소에 많이 법문에서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고 여기 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좀 적어 놨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명상 참선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마 밴드나 인터넷 카페에도 이렇게 올려 놨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147 48쪽으로 돌아오면은 개인 기도하는 방법을 쭉 적어 놓았고요. 초심자들은 예를 들면 뭐 삼계의 참회문, 발언문, 반야심경, 우리말 천수경, 최상의 행복경, 광명진언 21독, 또 염불하며 108배 절수행, 사홍선 회함계 이런 식으로 해도 좋다. 그리고 뭐 수동기도 발언자들은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적어놨는데 이것만 가지면 뭐 수십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염불을 난 10분 하겠다, 진언을 20분 동안 하겠다, 혹은 나는 다란이를 100번, 200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으로 해도 좋고, 10분, 20분, 30분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내가 또 참선도 10분, 20분 하겠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셔도 좋고요.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을 꼭 108배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08배 굳이 안 맞춰도 전혀 상관없어요. 나는 10분을 하겠다, 20분을 하겠다, 하고 싶은 만큼 하겠다,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보시면 봐봐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뭐 10분, 20분, 30분, 5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이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우리 매일 10시 반에 지금 37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1시간 반 동안 이것을
조합해 가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37일 동안은 다양한 수행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면서 함께 기도 수행을 하는 것도 좋고, 또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절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 당연히 그 훨씬 뭐랄까 기도의 힘이 더 있고요. 옛날에 뭐 어떤 스님 표현에 의하면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훨씬 그 기도의 어떤 그 파장, 기도의 감흥, 기도의 가피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시곤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혼자의 마음이 모여도 강력한데 함께하는 마음이 더구나 부처님 전에서 함께하는 마음이 모이게 되면 더큰 어떤 기도의 힘이 되니까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 반까지 우리 이번 달 28일까지 하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자리에 소중한 가르침과 함께